한 번의 세차로 무려 $1,000를 받는 세차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하면 어느 장소에서든 자신의 차를 눈부시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작은 세차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단지 세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 같은 손길로 차를 새 것처럼 변화시킨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이 세차 전문가의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일반적인 세차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각 차에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작업했죠.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차는 마치 처음 제조되어 나온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느 날, 한 고객이 지훈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그녀의 차는 오래되고 희귀한 모델이었는데 수년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죠.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차를 보자마자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그 차를 완벽하게 복원했어요. 고객이 그녀의 차를 다시 본 순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그녀의 차는 단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지훈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갔고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차를 세차하는 것이 아니라 차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 차를 새로운 생명으로 되돌린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차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빛을 발했죠. 지훈의 명성이 날로 높아가면서 그는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만 활동하는 세차 전문가가 되었어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와 같은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차량들이 그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이러한 차량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각각의 주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돈이나 명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차와의 교감, 그리고 그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죠. 부유한 고객들 사이에서도 그는 자신의 기술과 정성으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어요. 어느 날, 한 특별한 고객이 지훈을 찾아왔어요. 이 고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터였고, 그의 컬렉션 중 하나인 빈티지 롤스로이스를 지훈에게 맡기고 싶어 했죠. 이 차는 단순히 값비싼 것을 넘어서 역사적인 가치까지 지닌 차량이었어요. 지훈은 이 차의 이야기와 그것이 지닌 의미에 매료되었고, 이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작업은 몇 주간 계속되었고, 지훈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이 작업에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 빈티지 롤스로이스는 전설 속의 차량처럼 화려하게 변모했죠. 고객은 차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지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세차 작업을 마친 후, 지훈은 예상대로 그의 서비스 비용인 $1,000를 받았어요. 그는 항상 그랬듯이 돈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의 만족을 더 중요시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객이 세차의 탁월한 품질에 감동받아 원래의 서비스 비용 외에도 추가로 $15,000를 보너스로 보낸 것이었죠. 이 사건은 지훈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기쁨을 주었어요. 그는 단순히 차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했고 이는 고객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 $15,000는 단지 돈의 가치를 넘어서 지훈의 세심한 노력과 그가 차에 부여한 정성이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지훈은 이 돈을 개인적인 사치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세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와 자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또한 그는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정 부분을 기부하기도 했어요.